안녕하십니까, 아베스트입니다. 오늘도 운동이 끝나자마자 이제 어떤 영상을 찍을까 생각하다가 또 쉬지 않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뵙게 됐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속성으로 수능 문제 풀기입니다. 일단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솔직히 좀 상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Some biologists have argued that The native and non-native distinction is slightly no longer practice used, and that adherence to it posed to presumptions about economical risk that leads to poor management decisions such as using. 자,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일단은 biologist, 생물학자라는 거죠. 생물학자라는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한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나오고 이들이 논쟁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핵심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통념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통념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선택지가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 항상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이티브의 네이트가 영어로 프로듀스, 버스, 어떤 탄생이랑 관련된 거죠. 그 지역에서 타고난, 그리고 넌네이티브, 그 지역에서 타고나지 않은, 이런 구별은 이미 더 이상 practically, 실용적으로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argue, 이야기했다. 그리고 the adherence, 그 고수, 고집. 여기서 고집하는 것은 poster, 뭔가를 촉진시킨다. presumption, sumpt란 단어가 영어의 think, 우리가 consumption, presumption, 뭐, 전제조항, 아니면은 편견, 선입견, 뭐에 대한 생물학적인 risk, 위험. 근데 이런 거는 어디로 이끄냐면은 그런 형편없는 매니지먼트 디시전으로 이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글이 갖고 있는 속성, 즉 여기서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네이티브랑 넌네이티브의 디스팅션, 즉 네이티브랑 네이티브가 아닌 것의 가장 큰 개념은 우리가 어떤 원산지 아니면 타고난 출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빈칸 추론, 특히 이 속성이랑 관련된 문제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특히 2등급이나 3등급인데, 만약에 내가 두세 문제의 함축적인 의미와 빈칸 추론을 풀어서 1등급이 맞거나 3등급에서 2등급이 올라가야 될 학생들, 특히 그런데 평소에 많이 틀린 학생들이 사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상당히 효능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몰라서 틀릴 것 같다 라고 할때 궁극적으로 쓰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dvocates of this view propose that instead of evaluating species on the base of their 즉 지지 이러한 견해에 대한 지지나 지지론자들은 propose 제안한다 평가하는 것 대신에 이러한 종을 그들의 이러한 베이스로 평가하는 것 대신에, 즉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 이런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non-native랑 native를 구분하는 것은 birth, 즉 탄생이죠.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출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여기서 그럴싸한 것은 place of origin, 어떤 속성이랑 관련된 내용의 개념인 3번이 맞다라는 거죠.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이나 함축적인 의미에서 내용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을 파악한다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상당히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을 때 약간의 통찰력을 동원해서 사용하는 문제풀이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